글쎄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작년 3차 전당대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을 했기 때문에 경호 경계, 그죠? 예. 코드원이 와서 경계, 그죠? 펜스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보였는데 지금은 일체 펜스가 보이질 않아요. 그러면 결국은 대통령이 참석을 안 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굳이 선출이 안 되었는데 대통령이 올 리가 있겠습니까? 그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예. 중요한 4차 전당대회인데 일체 주변에 펜스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 결론은 대통령이 참석하기에는 어려운 거 아니냐. 그러면 예, 그쵸? 당대표가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나오지가 않았다. 이렇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제가 3차 전당대회하고는 이 펜스 설치한 부분이 너무나 이렇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는 개방을 거의 작년과 다르게 개방을 완전히 많이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3차 전당대회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는데 결과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많이 작년과 다르게 오픈을 많이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과는 또 다른 분위기의 전당대회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원래 계획 때부터 대통령 참석이 계획에 없었다면, 그죠? 예. 일체 그 킨텍스 주변에는 이 병원이든지 펜스라든지 이런 게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3차 전당대회하고는 너무나 많은 변화가 이렇게 있어 보입니다. 여기는 한동훈. 한동훈 쪽에 지금 모든 대회에서는 소리가 큰 게 대장입니다. 뭐든지 앰프나 소리가 큰 게 대장입니다. 여기는 이번에는 또 앰프나 이런 시설이 없고 그냥 언니 아줌마 함께 와서 있는 분위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3차 전당대회에 나오는 분위기하고는 전혀 다른 분위기로 이번 대회가 이렇게 있는 것 같아서 이쪽은 한동훈 입사할 수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 축제 현장에서만 봐왔던 이게 정치 바람이 들어서 정치 바람으로 들어와 있는 분위기가 그래 보입니다. 모자나 몰리는 모습들이 정치바람. 그렇습니다. 작년과는 또 다른 분위기로 이렇게